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. 천지창조 때 물과 땅이 처음에는 하나 되어 혼돈되어 있었다. 하나님이 땅은 높은 대로 하고 바다는 낮게 하여 물이 모여 각각 존재케 하셨다.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만물들 같이 사람도 행위대로 선과 악, 구시대와 신시대로 쪼개져 존재하도록 조직하시고 질서 있게 하셨다.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쪼개서 살게 하셨다.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끝까지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해놓으셨다. 자기 행위가 자기 위치를 결정하게 한 것이다.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라 한 세계를 이루게 하셨으나 그때 믿고 따르지 않으면 불신자끼리 한 덩어리가 되어 살게 하고 계속 불신의 영으로 살게 하신다. 그리고 모두 모아 잡초 불 사르듯이 영원한 지옥불에 넣으신다.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믿어야 그 뜻을 이룬다. 안 믿고 제3만 사니 그 행위대로 가게 된다. 그 영이 지옥의 영으로 형성되니 지옥으로 간다. 그 영이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. 그냥 놓아두니 사망의 형체가 된다. 고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.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어 천국의 세계로 가게 된다. 그 시대 보낸 자,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그 시대에 맞게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. 이루어진 대로 그 세계로 가는 것이다. 아멘.